이제 사시대 준비위원회가 이렇게 조직과 구성을 다 이제 갖추게 되고, 물론 앞으로도 선거 마지막까지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가야 되겠지만,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비를 갖추게 돼서 참 아주 뜻깊고 반갑게 생각합니다. 또 오늘 우리 신지혜 씨가 또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니까 더욱 든든하고, 우리가 결국은 국민들이 잘 살게, 국민들에게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, 서로 생각이 조금씩만 다르면은 극한 투쟁을 벌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이 정치에 관심을 다, 정상적인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외면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, 저희가 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왜 국민의힘 그 후보 이 직속 선대위에서 기존의 국민의힘과 그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게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저한테 합니다만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어떤 정치 세력 또 정당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, 정당 내부가 서로 다른 생각 가진 사람끼리 토론을 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어야 그 정당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지, 무슨 뭐 보수 정당, 진보 정당 해가지고 아주 정당의 특색이 아주 완연하게 이렇게 갈려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어떤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할 국가 시스템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신지혜 씨도 과거 상당히 좀 진보적인 진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, 대화를 해 보면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. 조금씩 다른 게 있을 뿐인데,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걷어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어떤 요구와 기대를 폭넓게 저희가 다 들여다봐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해온 분들이 오셔야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, 정치는 그걸 뭐를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하여튼 우리 김한길 대표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좋은 인재들을 이렇게 잘 발굴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셔오는 거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많이 놀라고, 역시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하여튼 우리가 뭐 딴 거 볼 거 뭐 있겠습니까? 왜 정권 교체를 하고 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겠습니까? 오로지 국민 하나 바라보고 국민들이 편안하게, 뭐 이렇게 경제 성장이 과거처럼 막 쭉쭉 돼가지고 어제가 오늘이 내일이 오늘하고 다르고 오늘이 어제하고 다르게 그렇게 사회가 급변하기는 참 어려운 현실인데, 그냥 예측 가능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걸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거든요. 지금은 뭐 그 이상도 아닙니다. 정말 뭐 엄청나게 나라가 막 경제가 막 갑자기 성장하고 막 4차 산업혁명이 그냥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갑자기 막 바뀌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. 내가 노력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성취를 이루고 내 삶이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이 국가의 어떤 과도한 개입에 의해서 방해받거나 좀 약탈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,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면에서의 자유를 참 중시합니다. 자유라고 하는 것이
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약탈적 그 시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에게 그 과도한 이런 그 규제를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개인의 그 인권과 창의와 자유와 이런 것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. 그리고 그런 그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느 정도 배워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자유지,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힘 있는 사람의 자유이지 우리 자유의 연대나 공동체에서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우리의 어떤 복지라든가 이 공동체 존중주의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렇게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 정치를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어? 다만 우리 헌법의 이런 기초 가치에 대해서 아주 좀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결국 이 틀 안에서 어떤 그 변화와 그 가치를 다 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릴 이유가 없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치열한 논쟁을 하고 거기서 결론이 나면 다 같이 따르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이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여튼 오늘 제가 좀 우리 신지혜 씨의 그 영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 기존의 국민의힘 당 선대위라든지 또는 우리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저희들이 왜 정권 교체를 하고 왜 이 대선에 최선을 다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 신지혜 씨의 영입과 함께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얘기를 좀 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